저희는 뭐 말씀드렸던 것도 딱히 순위 같은 건안 정해놨고요. 저희는 뭐 옆에 뭐 어느 팀이 있겠다 뭐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우리나 잘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플레이오프 이제 서머 시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팀이 경쟁을 할것 같고 뭐 다들 자신 있다고 하는데 뭐 종양장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진짜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기특이게 제가 볼 때는 플레이오프 뭐 중위권 싸움 박터질 것 같고 월드컵 네 번째 티켓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노준에 가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도 뭐 롤드컵 가는 게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팀이 다 굉장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생명의 스포츠 부탁드립니다. 젠지 T1 담원입니다. 와, 젠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역시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가장 까다로운 건 담원 기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DRX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그 상위권이었으면은 이제 1, 2팀과 경쟁을 한다고 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번에 4시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한팀 어디랑 경쟁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정말 모든 팀과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티원인가요? 네, 티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롤드컵 직행이 일단 첫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담원 젠지 한원가 최우선 순위고 그리고 나머지 팀들도 이번 선무에 보강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팀이 다 경쟁 상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프린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쟁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DRX가 옆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브센더에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네. 딱히 어느 한 팀을 지정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상위권 팀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팀들이 좀 많은 수시로 경쟁을 좀할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중요한 라인은 미드 정글 쪽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수는 저희 팀에서 보나요? 다른 팀에서? 저희 팀 미드 페이스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저희 팀 미드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패치 방향이 전 라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모든 라인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좀 잘할 것 같은 선수는 그냥 담원에 이제 케니언 선수나 쇼메이커 선수가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DRX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라인은 바텀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활약할 것 같은 선수는 저입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커 선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드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많이 활약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나왔던 것이랑 비슷하게 저도 제가 제일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원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제외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쇼메이커 선수 들어보겠습니다. 바텀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저희 고스 선수와 벨리 선수가 활약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레드 코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바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 덕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졸라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서머 시즌은 제가 활약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에이티 로스터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서폿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가장 잘할 것 같은 활약을 많이 할것 같은 선수는 케니아 선수가 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엄태 선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라인이 정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정글이 저밖에 없어서 저는 정글 중에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